아, 이국인 친구들이 여러 가지 여름이 있습니다. 뭐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냥 대화가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방글라 이름은 마흐무드 소헬 라나고요. 한국 국적 가지고 있으니까 한국 이름은 이성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온지 1997년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게 한국에 살기가 너무 좋고 여러 가지 편함도 있고 그래서 아, 이는 결심이지. 아, 한국에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국적도 따야 하고 이거는 냈구나. 이제 한국 시민이 됐구나. 그렇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몇년 전에 하성시 외국인 복지센터에서 통역사로 일했습니다. 처음 와서도 한국어도 모르고 그리고 두려운 적이 있어. 왜냐면 제가 일부터 한번 해서 저기 본국에서 내보내지도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서도 사장님한테 말 못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어떤 친구가 식단에 돌아가가지고 돌아가자마자 문 앞에서 더했다고. 3일 동안 거의 굶었습니다. 굶었는데 나중에 아는 사람이 없었고 누구 통해서 저를 알게 돼서 센터를 찾아갔었습니다. 다른 식당에 가서 제가 밥도 좀 먹여주고 그 다음에 사장님한테 대화해서 해주고 해결하게 돼서 지금 아직도 그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생활편이 엄청 좋아요. 왜냐면 돌아타는 게 엄청 편리해졌고 길도 엄청 잘돼 있고 그리고 여기서도 외국인들도 농사 많이 치우고 그러니까 자기에서 밭도 하나 얻어주고 농사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건 자기 먹고 싶은 물건이 모든 게이 바닷땅에면 걱정 안 해도 다살수 있습니다. 먹은 음식점도 엄청 많아졌고 사람들이 또 너무 좋아. 또 기억상에 또한 사람 이름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사람인 이순혜 얼마 전에 들어갔어요. 한 2년 전에 들어갔어요. 그 집에서 한 5년 동안 살았습니다. 아, 세상 나가 죽을 전까지 기억나면 그 사람으로 고마운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디 가도 누구나 그냥 아들이라고 하고 그 상태에서 아는 형님밖에 아는 사람이 없었었나요? 그리고 가족들도 부모님도 아무도 없은 상태에서 저한테 아, 따뜻한 엄마라고 봐야 하는지 할머니라고 봐야 하는지 아니면 나 인생의 전부라고 봐야 하는지 그런 생각. 이분 없으면 엄청 외로웠고 힘들었을 텐데 그런 생각. 저한테 저희 태어난 나라도 있지만 아예 내 시골이라고 봐야 합니다. 마음의 시골.